좀 아몬드 치즈 느낌의 이런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이름이 왜 아몬드 치즈냐면, 오늘 쓴 팔레트들 색감이 살짝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한번 시작해볼게요. 일단 쿠션은 어뮤즈의 듀파워 비건 쿠션 1호 퓨어 컬러 사용해줄게요. 어뮤즈 쿠션을 한번 사용해보고 싶었는데, 올리브영에서 구경을 하다가 이 핑크톤이 좀 적당한 세미매트 느낌이라 그래가지고 구매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는 거의 피부과를 안 다녀가지고 홈케어를 잘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 피부에 지금 부족한 점을 딱 알고 그거에 맞는 스킨케어템을 찾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피부가 막 민감하지 않다 보니까 원래 그냥 쓰고 싶은 거 아무거나 다 썼었거든요. 이제 딱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아무거나 막 쓰기보다는 자기한테 딱 맞는 걸 쓰는 게 중요하긴 한것 같더라고요. 눈화장은 이 팔레트. 릴리바이레드에서 나온 무드 키보드 팔레트인데, 이름이 주문하신 치즈 나왔습니다예요. 팔레트 모양이 이렇게 치즈 모양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치즈 조각처럼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치즈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제가 이 컬러는 좀 많이 써가지고 지금 그림이 사라졌어요. 이 가운데 있는 컬러로 베이스를 깔아줍니다. 이 컬러를 제가 많이 쓴 게, 이 컬러는 사실 진짜 옐로우빛이어가지고 살짝 데일리한 느낌 주기에는 너무 노란 느낌이 있는데, 가운데 있는 컬러는 오렌지빛이긴 한데 베이스로 쓰기에 좋은 그런 좀딱 진짜 웜톤 분들이 쓰기 좋은 오렌지 브라운 빛의 그런 팔레트인 것 같아요. 여기 좀 끝에 있는 밀키한 브라운 컬러로 중간 음영을 넣어줍니다. 제가 감기에 걸렸는데 코로나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막 목도 너무 아프고 기침도 많이 나오고 코도 막히고 콧물도 나오고 열도 나서 코로나 검사도 해보고 했는데 코로나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지금 완벽히 돌아온 상태가 아니어가지고 이 음영 브라운 컬러랑 살짝 더 진한 브라운 컬러랑 두개 섞어가지고 눈 끝에 음영을 줄게요. 오늘도 아이라인은 생략할 거기 때문에 아이라인 생략할 때는 이렇게 눈 끝에 음영을 꼭 주는 편이에요. 릴리바이레드가 립은 진짜 유명하잖아요. 블러셔도 그렇지만 팔레트는 처음 써보는데 팔레트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가성비 훌륭하다. 여기 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살짝 오렌지 코랄빛 나는 펄이랑 좀 샴페인 컬러 펄?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두 가지 다 너무 예뻐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는 기분에 따라 선택하는 편인데 오늘은 이 코랄 오렌지빛의 펄을 발라주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촉촉한 펄이어가지고 이렇게 손끝에 묻혀가지고 예쁘죠? 이게 진짜 애교살에 발라주는 거랑 안 발라주는 거랑 차이가 천지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애교살에 펄을 바르고 나면은 괜히 또이 삼각존이 좀 허전한 느낌이 들어서 삼각존은 음영 컬러로 한번더 터치를 해줘요. 그리고 제가 진짜 오랜만에 성인 되고 나서 지금 처음으로 속눈썹 연장을 해봤거든요. 거의 한 10년 전에 속눈썹 연장을 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되게 많이 자연스러워지고 컬이나 길이뿐만 아니라 모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뭐 컬러 선택도 가능하고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연장이 발전했더라고요. 제가 원래 가끔씩 속눈썹 펌만 해주다가 펌도 살짝 아무래도 파마 약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속눈썹도 좀 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속눈썹 연장을 이번에 해봤는데 이렇게. 그래도 되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저는 이게 CC 컬러 한 거고 플랫무 다크 브라운 색상으로 한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몇번 시행착오를 했거든요. 이게 연장은 확실히 펌처럼 그냥 내 속눈썹 자체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진짜 인위적이고 오히려 눈이 안 예뻐 보이더라고요. 저는 일단 J컬로 하면은 안 어울리는 눈이에요. 좀 눈매가 길고 쌍꺼풀 라인이 두꺼워서 그런지 끝에가 길어지면은 너무 낙타 같더라고요. 오히려 눈이 답답해 보이고. 그래서 이제 저는 좀 C컬로 하되 가운데를 좀 길게 해서 이렇게 눈이 좀 동그래 보이는 느낌이 저한테는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 자연스럽게 나와서 나한테 맞는 속눈썹 모양만 찾으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변덕이 심해가지고 이러고 다음에 펌을 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연장을 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마스카라는 생략을 하고 블러셔를 해줄게요. 블러셔는 이번에 데이지크에서 새로 나온 아이스크림 팔레트인가? 아몬드 바닐라 컬러입니다. 와, 근데 컬러가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예뻐요. 근데 이게 이번에 나온 섀도우 팔레트는 뭐 발색이 조금 잘안 된다, 뭐 데일리로 쓰기 좀 애매하다 이런 평이 있는데 블러셔 팔레트만큼은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일단 컬러가 너무 예쁘죠. 진짜 이 뭐라 그래야 되지? 하나도 튀는 색깔이 없는데 물탄 듯한 진짜 뽀용뽀용한 그런 컬러? 진짜 막 내추럴하게 포인트 주기 좋은 그런 컬러들인 것 같아요. 요 살짝 연한 모브 컬러로 일단 깔아줄게요. 발색도 너무 예쁘고 이 팔레트는 살짝 진짜 내추럴 톤? 웜 느낌이 큰것 같긴 한데 완전 쿨 느낌 나는 뭐 블루베리 그런 팔레트랑 완전 쨍한 코랄 이런 느낌 나는 팔레트도 같이 나왔는데 그리고 제가 평소에 그런 쨍한 코랄 팔레트는 많으니까 이번에 이 컬러로 사봤는데 너무너무 만족하고 요즘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 컬러가 제일 발색이 진하거든요? 살짝 코랄 느낌 나는 컬러인데 이 컬러를 살짝 중앙에 포인트를 줍니다. 보통은 이세 컬러 중에 한 컬러를 먼저 깔아주고 그 위에 이걸로 포인트를 주는 편이에요. 섞어서 발라도 되고 진짜 활용도가 엄청 좋은 팔레트인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샀던 하이라이터가 다 깨져가지고 다시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그 하이라이터가 지금 품절이더라고요. 쿠팡에서 샀었는데 그래서 원래 쓰던 롬앤의 시스루 베일 라이터 선키스트 베일 이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이 컬러는 딱 샴페인 컬러여가지고 웜톤이 사용하기 좋은 그런 하이라이터 컬러인 것 같아요. 그걸로 코끝이랑 광대에도, 광대 위에도 한번 이렇게 발라줍니다. 립은 요즘에는 좀 꽂힌 스타일이, 물론 색조는 항상 이렇게 하지만 좀 전체적으로 소프트한 느낌? 그런 느낌이 좋더라고요. 무슨 컬러 하나가 이렇게 확 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립도 그런 립 중에 하나인데 소프트한 코랄 컬러 클리오 쉬폰 무드 립 하루 텐저린 타르트 색상입니다. 텐저린 타르트라고 해가지고 이름은 되게 막 엄청 오렌지 이럴 것 같은데 그런 색상이 아니라 제 기준에는 채도가 쨍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컬러여가지고 요즘 데일리로 잘 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름이 쉬폰 무드 립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매트한데 엄청 가볍고 뽀송뽀송하게 발려요. 또 매트한데 무거운 거는 또 싫거든요. 근데 화면에서는 역시 실제로 보는 거보다 더 채도 있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뽀송뽀송 가벼운 립이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블렌딩 해주기도 좋거든요.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 끝! 오늘 쓴 화장품들은 최근에 산 신상 화장품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그래서 요즘 진짜 손이 많이 가는 그런 화장품들로 화장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일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